고려대학교에서 뭐 조국 장관님의 그 자녀분 그 입학 취소를 뭐 논한다 뭐 그런 기사는요 그 조국 고려대 언론 플레이예요. 그왜 그러냐면 조민 그 당시에 그 양이 그 조민 선생이 고려대에 입학할 때는요 그 어떤 그 성적 증명서나 그런 것들이 제출한 바 없고 검찰의 압수수색 품목에 고려대 입시 자료는 없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고려대는 검찰에 그 어떤 입시 자료를 낸 적이 없어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이거 방송 못 보신 분들 있으면 이거 꼭 한번 보세요. 고려대학교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고려대학교의 입시 자료가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 그 검찰의 기소장에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 어디에도. 그런데 고려대가 뭐 입학 취소니 이름 자체가 고려대의 언론 플레이예요. 아니 입시 자료 자체를 자기네들이 다 폐기했다 그래갖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도 그 어떤 조민양의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뭐 증명서를 냈다던가 그런 그 어디도 없어요. 응? 그런데도 지금 뭐 고려대에서 조민양은 뭐 입학을 다시 뭐 자료도 없으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언론 플레이 하는 거고. 이 고려대 자체가 그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고려대의 또 다른 적폐들이 조국 죽이기에 가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응? 부산대 총장은 적폐가 아니에요. 그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부산대. 그분은 변호사 출신의 총장인데 고려대랑 전혀 다르신 분이고, 그거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 여러분들, 이 내용이에요. 충격, 조국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던 검찰이 확보되는 고려대 입시 자료는 없었다예요, 이거.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꼭 세스코바. 보셔야 돼요. 입시 자료 자체가, 입시 자료 자체가 없었어요. 응?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보시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조국 장관을 거짓말 노려대 검찰이 확보했다는 고려대는 이미 다 폐기했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기소장에도 고려대의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절대 저거는 속으시면 안 돼요. 입시 자료 자체가 남아있지가 않아요. 검찰이 확보했다는 자체가 거짓말이었어요. 응? 제가 1년 전에 이거를 얘기했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듣고 가십시다.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기억을 떠올리면서 10분짜리밖에 안 되니까 약간 이거 좀 한번 보고 가요. 여러분들 혹시나 기억 아직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어제 재판에서 그 고려대에서 압수수색된 증빙 목록, 그러니까 그 조민 씨가 입학할 때 냈던 원서에 뭐 논문 제1 저자 그리고 뭐 대외 활동 뭐뭐 했다라는 그 증빙 목록이 사실은 고려대에서 압수수색된 게 아니라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나왔다라는 그 발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조국 전 장관이 내 딸은 고려대에 이 증빙 목록을 내지 않았다. 논문 1 저자를 내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 그 어제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예, 내지를 네. 않았다. 바로 그 얘기죠. 그 말을 했는데 그 직후에 바로 나온 보도라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직격탄을 자, 날리는 보도였습니다. 이 부분은 네, 또 뭐냐면 우리 정리해 예, 정리를 봤었다. 다시 예.
이제 원래 이게 태연의 기사 이렇게 데스킹 하다 보면요 이렇게 자꾸 늘어요 저도. 아니 왜 네.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전달력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기사를 어떻게 써야지 사람들한테 전달이 잘 될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게 네네. 쉽게 탁 와닿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이런 거 있습니다. 작년에 한참 보도 나온 것 중에 조국 딸 고려대의 그 제일 저자 논문 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 근거가 뭐였느냐면은 그 원서에 그 입학 원서에 보면은 첨부 증빙 자료 목록 이래가지고 쭉 하나 붙여줘요. 네네네. 거기에 보면 제일 저자 논문 뭐 무슨 어디 가서 그 한 인턴 증명서 이렇게 쭉 써놓은 거 있어요. 그 목록이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제일 저자 논문이라고 있더라. 아니 어제까지 조국이 그 논문 안 냈대놓고 냈어. 그 바로 그게 뭐냐면 증빙 자료 목록이었던 거예요. 목록 뽑고 조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제일 저자 논문이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도 검찰이 몰라요. 근데 이 증빙 자료 목록이 있으니까 냈구나. 냈어. 그리고 안 냈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 목록을 냈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입시 자료를 쓰겠다는 의도인 거잖아요. 그럼 네. 봐, 적어도 거짓말을 했거나 거짓말을 할 의도가 있었네. 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정상적이라면 그게 그럼 어디서 나와야 돼? 고려대에서 나와야 돼. 고려대 압수수색했으니까 고려대에서 나와야 돼. 그렇죠. 아니요. 정경심 교수 PC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그냥 뭐 여러 가지 만들어 뒀던 거예요. 전혀 그걸 그러니까. 입시 자료를 위해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김태형 기자는 지금 저 우리 아주경제에 있지만 그 전에 이제 SBS에도 여러 번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를 쓸 때 그냥 일부러 SBS 기자라고 막 쓰고 그랬대. 왜냐? 꼭 되고 싶은 거야 이제 막 그런 소망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그게 지금 지식 컴퓨터 안에 있대요. 얘는 그럼 이제 저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은 저는 SBS 4층인 거죠. 4층인 거죠. 저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저 송문종합에다가 써놨었어요. 그 이렇게 어느 대학이라고. 그래서 샤샤대학이라고. 네. 그러면 저는 네. 이제 학력 4층인 거야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디 다른 데 냈는데 내가 서울대 뭐 그 졸업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 냈는데 그걸 압수수색을 해서 걸렸어야지 내가 학력 위조잖아요. 네. 근데 내가 내 우리 집에 내 책상 안에 그거 써가지고 넣어놨는데 그걸 학력 위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잖아.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정경심 교수 PCS 나온 그 자료를 가지고 이거를 입시 부정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조국 장관은 제 딸은 고려대학교에 응모를 한 적이 없다. 네. 라고 얘기했고 고려대학교에는 지원을 했는데 네. 이 증빙 서류를 낸 적이 없다. 증빙 서류를 낸 적이 네. 없다라면 조국의 거짓말로 거짓말을 간 거죠. 도덕 속에 치명타를 주기 위해서 치명타를 검찰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네. 마치 이게 그래서 우리 저 김태형 기자랑 저랑 뭐라고 했냐면 이거 제2의 직인 파일 사건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이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엄청나게 많은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조국 딸 고려대 입시 때 제1 저자 의학 논문 냈다. 고려대 제1 저자 논문 안 냈다던 조국 위증죄 처벌 받을까? 조국 딸 논문 고려대 입시 때 제출 서류 목록이 있다. 야, 제1 저자 논문 고려대 제출 안 했다 했는데 요렇게 마구나 보도가 나갔었어요. 이 당시에 보도가 될 당시에 제가 고려대에 여러 번 찾아가고 여러 번 연락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문은 안 열어주죠? 아니 문은 열어줬었습니다. 겁이 없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고려대에서도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 왜 저 교수가 저렇게 발언을 하는지 우리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발언들이 돌아왔었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고려대는 입시 서류를 5년까지밖에 안 가지고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졸업을 했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졸업을 했으니까 그 서류를 폐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도 자료니까 2019년 그렇죠. 압수수색을 가봤자 없는 게 정상이죠. 예. 없는 게 정상이죠. 예. 5년간 보관을 하게 돼 있으면. 네. 근데 검찰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그 당시에 문서는 없는데 전산상에 남아 있는 걸 확보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이거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출했다라는 소리니까 예. 전산에 남아 있다는 거는. 그리고 그 오늘 그러니까 어제 재판에 나왔던 그 교수가 했던 말이 검찰이 우리가 확보한 문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는 다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대에서 나왔나보다 압수가 된 걸로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조민을 퇴학시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이런 자료 우리는 이런 자료가 없어요 정상인데. 네.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왔어요? 우리는 어디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려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조민 퇴학 되겠네. 네. 라고 한 건데, 조민 퇴학. 이런 식으로 그냥 가버린 거죠. 고려대에서는 이 문서를 검찰한테 좀 달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줘? 예.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고려대에서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요. 퇴학을 시켜라. 이거는 뭐 특혜다라고 얘기했는데 고려대 총장이 중심을 잡고 우리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네네. 라면서 이 문서를 달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와서 거짓말인 걸로 드러난 겁니다. 자, 당시에 이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에 어떻게 입학을 했느냐 하면은 그 어학 특기자 전형으로 그렇죠.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대 논문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 의대 논문은 언제 필요하느냐면은 조민 씨가 만약에 해외 유학을 간다면 유학할 때 필요한 자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이제 뭐 외국에 유학을 갈 때는 그런 이런 그 주요 저자 논문에 참여하는 게 필수적이래요. 그 얘기를 이제 그 한영외고의 그 코디네이터 입시 코디네이터라는 분이 직접 해요.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 제일 저자 뭐 심지어 그 제일 저자 논문 중에도 해외 그 유수 그 논문집에 실린 사례도 있다. 더 좋은 스펙 가진 애들도 많다라고 인정을 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조민 씨 같은 경우는 해외 유학을 가려다가 안 간 거예요. 그렇죠. 안 가고 국내로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논문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말했다면 오버스펙인 그렇죠. 거죠. 이렇게 되면 이때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조중동이 어학 특기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조민 한 번도 시험 안 보고 대학 갔다. 다 사기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악의적인. 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어학 특기자 전형인데 이제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걸 보면은 1단계에서 어학 40%랑 학교 생활기록부 60%라고 하는데 학교 생활기록부가 우리는 당연히 대외 활동이 들어가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이날 교수가 나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60%는 내신 성적이라고. 내신, 그렇죠. 네. 내신 성적. 그러니까 안 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40% 이외에 나머지 내신 60%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무슨 증빙 자료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럼요. 없죠. 그러니까 사실, 아니, 내신 성적이 안 들어가는 입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정시에 들어가면 이제 그 내신 말고 순수하게 이제 그 수능 성적만 들어가는 경우는. 예, 여러분들에게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요. 얼마 전에 정정신 교수가 입시 관련 사실 그 뭐 비리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죄가 됐다라고 하니까 고대에서 조민 퇴학시켜라 라는 글들이 있어요. 일베 성향을 갖고 있는 놈들이. 그렇죠? 또다시 과거 철진한 논쟁을 또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정신 교수님 PC에서 나왔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워낙 무슨 전형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정신 교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고대의 입시를 지원하려면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별로 입시 전형 자료들을 정정신 교수님이 PC에 이렇게 좀 저장을 해놨나 봐요. 왜 그러냐면 어느 학교 왜 그러냐면 고대 같은 경우에는 세계 그 어학 특기자 세계 인도 뭐 선도 선 세계 선도 특기자 전형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학 40% 생활기록부 60%예요. 그래서 의대 논문 그래서 의대 논문은 필요가 없는 자체였던 거예요. 응? 근데 검찰은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조국 장관이 내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했다 위증했다 근데 검찰이 확보했다 그 확보했다는 게 고려대학교에서 어떤 입시 자료를 확보한 게 아니라 정경심 교수에서 뭐 성균관대학교는 어떤 입시 요강, 연대는 어떤 입시 요강, 뭐 서울대는 어떤 입시 요강 이런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학조 그 저기 뭐죠 확보해 놓고 마치 그거를 제출한 것 같이 고대는 이미 5년간만 그 갖고 있어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 폐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입시 비리를 적용하면서 여기저기 공소장을 보면요. 고대 얘기가 없어요. 고대 때문에 지금의 어떤 재판부에서 정경심 교수님이 징역 4년형을 받은 건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뜨닷없이 2심 재판이 나오니까 고대 입학 취소시켜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검찰이 오히려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 고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조국 장관의 그 가족들을 어떻게든지 끝까지 멸면지화시키려는 전략인데 이거는 고려대학교에서 우리가 항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1년 전에 제가 조국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던 검찰의 끝난 고려대 입시 자료는 없었어요. 검찰이 거짓말한 거예요, 저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고대에서 무슨 마치 입시 비리에 고대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고대에서 다시 고대 엠파스인가? 거기서부터 조민 입학 취소시켜라 이런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고대랑 무슨 상관이냐, 고대는 입시 자료도 없고 거기에 어학 40점과 생활기록부 60점으로 갔는데 고대랑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검찰이 거짓말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고대의 입시 비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다. 그렇게 꼭 얘기해 주십시오. 예.